네, 카카오 쪽에 악재가 몰려오고 있네요. 이 지금 카카오페이 그 경영진의 먹튀 논란 여전히 지금 뜨거운데 김범수 의장이 또 8천억 탈세 의혹에 대한 또 수사도 또 착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김종욱 기자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네, 차기 CEO 내정자를 포함한 이제 카카오페이 임원진의 뭐 스톡옵션 행사로 주식 먹튀 논란 뭐 빚었던 카카오가 이번에는 탈세 의혹으로 뭐 수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인데요. 지난해 그러니까 골목 상권 침해 이 논란부터 뭐 끊이지가 않고 좀 논란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경기 남부청 반부패 수사대가 지난 18일부터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이 과거에 이제 카카오와 다음 합병간 과정에서 회계를 조작해서 8천억 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 시민단체가 이를 고발하면서 조사가 이루어진 건데요. 이에 대해 카카오는 일단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빠르게 반박을 좀 했습니다. 또 해당 단체가 보니까 비슷한 이유로 2018년에 고발을 한 차례 했었고 이미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좀 선을 긋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서 먹튀 논란으로 이제 카카오 경영진에 대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크게 부각된 상황에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터졌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과거와는 달라진 게 사실입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의혹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고의 탈세에 따른 특가법 적용으로 벌금을 이제 탈세액의 5배로 물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데 그 금액을 따져보니까 한 6조 원이 넘는 금액을 뭐 추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카오 주주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마침 또 화면에 같이 다 같이라는 그 문구가 이제 달리 해석되겠구나 하는 생각 드는데요. 그 카카오페이 류영진 대표 사퇴하고 쇄신안도 내놨지만 사실 여론에서는 굉장히 차갑죠, 여전히. 네.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내놓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여론이 돌아서진 않는 모습입니다. 뭐 먹튀 논란의 중심에 섰던 류영진 카카오 공동대표 내정자가 지난 10일 사퇴 의사를 밝혔고 사퇴까지 했고요. 카카오가 또 부랴부랴 지난 13일에 쇄신안도 내놨는데요. 일단 카카오는 임원 먹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카카오 계열 회사 임원이 이제 상장 후에 1년간은 주식을 매도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CEO한테는 매도 제한 기간을 2년으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또 여기에 임원의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는 상장사 임원 주식 매도에 대한 사전 점검 프로세스까지 신설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임원이 좀 주식을 팔고 싶으면 한달 전에 미리 회사에 좀 알려서 공유를 하라. 뭐 이런 차원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는 경영진과 임직원의 윤리의식 강화와 또뭐 리스크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고심 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론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한데요. 뭐 오늘도 추가로 좀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대표 임기 연장을 포기하기로 했고요. 그 뒤로 이제 남궁훈 카카오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을 차기 단독대표 내정자로 선임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여민수 대표는 좀 최근 벌어진 일들에 책임을 통감하면서 물러난 것인데도 이것으로도 좀 최근의 분위기를 뒤집기는 좀 역부족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뭐 그동안 카카오 하면 또 혁신의 기업으로 좀 이미지가 좀 그렇게 되어 왔었는데 이미지는 이제 좀 많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 들고요.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면서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뭐 카카오는 뭐 국내 IT 기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기도 했고요. 뭐 개발자뿐만 아니라 뭐 모든 사람이 좀 가고 싶은 기업, 또 선망하는 기업으로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최근 이어진 사태 때문에 카카오를 보는 시선이 확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두고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직원들은 좀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자꾸 임원진 논란을 만들고 키우니까 네.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노조도 최근 계속 나서고 있는데요. 카카오 구성원 및 주주 신뢰 회복을 위한 뭐 신뢰 회복 위원회 뭐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 신뢰 회복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사측에 제안을 했습니다. 노조는 뭐 임원진 대량 지분 매각 사태가 발생한 원인 조사 그리고 신뢰 회복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신뢰 회복위 구성을 촉구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 카카오 구성원들의 피와 땀이 묻어난 것이고 또 다수의 투자자들이 같이 이뤄낸 결실을 이게 어떻게 보면 경영진에게 집중이 됐다 이렇게 꼬집으면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또 이슈가 된 부분이 있는데 카카오페이 증권 여기 직원들이 20여 명이 단체로 이직을 한다고
또 이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가 들썩였다고 합니다. 이들 역시도 뭐 퇴직 과정에서 우리 사주를 처분을 해서 시세 차익을 노린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카카오 내부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또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 정치권에서도 좀 이 사태를 좀 주목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죠. 이 문제를 거론했다면서요? 네, 뭐 대선 후보들 뭐 가릴 거 없이 지금 SNS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셔서 기자들도 네. 지금 SNS만 새로 고치만 하고 있는 기자들 실제로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본인의 SNS죠. 어제, 그러니까 19일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번 카카오 주식 먹튀 사건을 금융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 사실상 카카오를 저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린 글의 제목부터가 카카오페이 먹튀 철저히 조사하고 예방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카카오 대표와 임원들의 주식 대량 매각 행위는 매각 차익 극대화에만 골몰한 도덕적 해이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임원들의 주식 매각 과정에서 뭐 내부 정보를 이용했거나 아니면 시장 교란 행위 여부 뭐 이런 것까지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또 제2의 먹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이 후보 자신이 나중에 이제 뭐 혹시라도 대통령이 된다면 네.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는 뭐 그런 의미의 글까지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지금 이 사태를 굉장히 관심 있게 주목할 정도로 이번 카카오 사태가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카카오 그룹은 계속해서 쪼개기 상장 때문에 계속 눈초리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사실 상장 때마다 기록을 좀 세웠어요. 카카오 그룹주들. 올해는 얼마나 지금 주가 하락이 있었는지 어떻습니까? 네, 카카오 기준으로는 어제까지 그러니까 5거래일치 하락을 하다가 오늘은 좀 소폭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오전까지는 하락을 이어갔는데 오후에 네. 좀 반등이 됐는데요. 사실 아무리 그래도 요즘 카카오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네, 투자자들은 네. 아무리 그래도 카카오는 카카오지 더 떨어지겠나 했는데 이게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상황까지 온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낙폭이 커질 줄은 또 장기화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20일 종가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그룹주의 시가총액은 82조 원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를 이제 연초와 비교를 하면 26조 원이나 증발한 건데요. 그러니까 증발 금액을 보면 지금 주주들이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네. 보입니다. 종목별로도 살펴보면 카카오 시총이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10조 원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이어서 카카오뱅크가 8조, 카카오페이가 6조, 카카오게임즈가 한 1조 7천 원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주가를 보면 이제 카카오는 지난해 4월 액면 분할 후 처음으로 주가가 9만 원대까지 떨어졌고요. 특히 카카오뱅크는 공모 당시 주가 수준으로 뭐 처참하게 추락을 했습니다. 네네. 시총 역시 9위에서 18위까지 추락을 했고 금융주 1위 자리를 이제 카카오뱅크가 차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이 자리마저도 KBB금융에 내줬습니다. 카카오페이 역시도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체면을 구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카오 계열사들이 쪼개기 상장을 하면서 뭐 줄줄이 청약 대박이 나니까 투자자들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난리가 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 그룹주들 지금 단기간 좀 반등 쉽진 않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제 증권사나 이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고 또 투자 전략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관심이 가장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실 것 네네. 같습니다.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악재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기미가 있다면 반등 전망도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이런 이슈가 터지면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나옵니다. 한동안 쭉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간 큰 반등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는데요. SK증권은 이날 카카오에 대해서 자회사 주가 하락에 따른 지분 가치 하락을 반영해 목표 주가를 기존 16만 5천 원에서 13만 원으로 크게 끌어내렸습니다. 여기에 카카오의 4분기 실적이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가 지난해 4분기 매출 1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1,500억 원 수준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9% 는 건 맞는데 영업이익이 이제 3% 늘어나는데 그친 수준입니다. 또 이게 당초 증권가 예상 실적보다 크게 낮기 때문에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올해 연간으로 봐도 현재 발목을 잡고 있는 논란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플랫폼 규제에 대한, 그러니까 정부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물론 카카오의 기본적인 뭐 실적 성장 기조에는 변화가 없어 보이고요. 또 돌발 악재에 따른 주가 하락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성장세를 고려한다면 올해 실적 상승에 따라 주가도 반등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계열사로 눈을 한번 돌려보면요. 기관 투자자 보호 예수 물량이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음 달 3일 기관의 카카오페이 보유 주식 중 222만 주에 대한 의무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되는데요. 이어서 6일에는 뭐 쉬지 않고 또 카카오뱅크의 기관 투자자 6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는 것을 시작으로 기존 주주들의 뭐 보호 예수가 줄줄이 좀 풀려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면 시장의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보통 주가가 하락하기 마련이거든요. 실제 지난해 12월에 카카오페이 기관 보유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가 되면서 주가가 13%나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적어도 1분기까지는 뭐 카카오나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의 주가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너튜브로 함께하고 계시는 장미님께서요. 이 법적 조치가 중요하지 도덕에 기대를 걸 필요가 없다 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이시죠. 어떤 분이 뭐 대통령이 되시던 간에 이 소액 주주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법적 조치는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뉴스 이슈 김종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